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맨투맨 편을 한번 했잖아요. 아 근데 댓글에 왜 퍼스널 팬 없냐, 소범한테 없냐 막 댓글에 너무 많아서 이젠 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가지 브랜드를 추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빨리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에 또 빨리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맨투맨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퍼스널팩이에요. 퍼스널팩이 왜 없냐, 그게 맨투맨 리뷰냐 하시던 여러분들 데려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들 모두 되게 무난하고 괜찮은 맨투맨들이었는데, 근데 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퍼스널팩 맨투맨이 빠졌냐 댓글을 다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품을 받아보니 요 놈이 제 1등 픽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제품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도톰한 원단감인데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그 탄탄함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안쪽 테리 원단감마저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원하셨구나, 납득이 되더라고요. 제 기준 요 제품이 1등이었던 이유는요, 핏을 보시면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보다 어깨선이 좀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 좀 더 내추럴한 바디라인이 보이시는 건 아시죠? 그래야 적당히 어깨도 넓어 보이고 부해 보이지 않는 핏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요 제품 밑단이 엄청 조이지 않는 편이에요. 이거를 싫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지만 만약에라도 맨투맨을 이렇게 말아 올려서 입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 제품이 좀 더 편안하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라도 맨투맨을 이렇게 안으로 너입을 해가지고 좀 동그랗게 입으시는 분들께서는 요 제품은 그게 조금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세탁 후 변형에 관련된 얘기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맨투맨들은요, 세탁팩을 확인해 보시면요, 대부분 손세탁, 단독세탁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가공처리가 잘 되어 있는 맨투맨이더라도 물에 닿는 순간 원단은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투맨을 정말 이거 그대로 약간 보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빨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탁기에 넣으시고 막 울코스도 안 돌리고 그냥 막 하셨는데 이거 변형됐다 이러시면 우리 사장님들 서러워요. 그러니까요, 최대한 맨투맨은 손빨래 단독세탁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소버먼트 제품인데요. 요 제품 또한 굉장히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저희 편집자가 꼽은 1등 맨투맨이었습니다. 요 제품 또한 원단감이 이전 상품과 비슷한 두께감으로 도톰하고 탄탄한 편인데요. 요 제품이 저희가 준비한 4개의 브랜드 맨투맨 제품들 중에 안쪽 테리 원단이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은 꼭 티셔츠를 안 입으셔도 닿는 느낌이 까끌까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굉장히 칭찬해요. 그런데 요 제품은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어깨 라인이 좀 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시면 부해 보일 수 있지만 적당히 딱 이쁘게 떨어지는 곳에서 만약에 어깨선이 멈춘다면 굉장히 이쁜 맨투맨 핏을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밑단이 좀 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맨투맨은 딱 여기 걸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거 할 때는 이 맨투맨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면 소재감도 좋았고 핏감도 좋았고 탄탄하고 테리도 정리 잘 돼 있고 집자가 왜 1등으로 뽑았는지는 알 것 같으나 저에겐 2등 제품이라는 거.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무텐다드 제품인데요. 어머, 받자마자 만지자마자 어머 웬걸? 아, 제가 그동안 무텐다드에 조금 실망을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호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4개 브랜드 맨투맨 중에 가장 얇은 원단감인데 호돌호돌? 그런 원단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은 입어줘야 좀 듬직한 어깨를 갖고 태어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뽐내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무텐다드 제품 저희가 준비한 제품이 2X라지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희 집자보다 체격이 월등하게 더 크신 분들께서는 뭔가 오버핏으로 입으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제품 면도 부들부들하고 안에 테리 원단감도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뭔가 두툼한 맨투맨이 싫고 탄탄한 거 싫으시고 좀 더 편안하게 입고 싶다, 나는 옷이 좀 툭툭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이 맨투맨을 강력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무텐다드가 우리 싫어하면 어떡하지?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멜란지 마스터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데 제가 준비한 제품 4개 중에서 꼴찌. 그렇다고
나쁘고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제품 소버먼트 퍼스널 팩 제품과 원단 두께감이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면 원단감 자체가 그들보다 뛰어나진 않았어요. 좀 더 퍼석퍼석하고 건조한 느낌의 면인데요. 이 제품은 처음에는 어깨가 굉장히 안 이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안쪽 테리 원단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무지 맨투맨이 좀 지겹다. 멜렌지 마스터는 이렇게 왼쪽 소매에 멜렌지 마스터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로고가. 난 이런 포인트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면 되겠지만 그냥 무난무난해요.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탠다드는 너무 야들야들하고 얇아서 싫다. 좀 도톰한 느낌의 맨투맨을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앞서 보셨던 퍼스널 팩 소버먼트보다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성비로서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맨투맨과 또 제가 또 궁금했던 맨투맨들을 섞어가지고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 근데 말이죠, 여러분. 댓글에 그렇게 세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패션 리뷰 유튜버지 세탁은요, 여기 세탁 전문 영상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세탁솔 TV님이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말고. 아니 근데 저희가 티셔츠 기획을 할 거거든요. 반팔 티셔츠. 그거는 제가 세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뱉어버렸으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힘들어요. 자, 오늘 영상에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집자의 1등 픽은 소버먼트, 제 1등 픽은 퍼스널 팩. 그럼 누가 이겨? 내가 이겨. 그래서 퍼스널 팩 맨투맨을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카페 많이들 가입하시고 댓글 탁탁탁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댓글 반영을 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